가겠습니다. 아, 너무 레이싱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널 봐서 그런 걸까? 내 보면 그렇게 웃지 마라. 난 너에게 흔들리고 있어. 저 혼자 드라이브 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거의 매일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차만이 오롯한 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차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아우라지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몇 주 전에 정선아리랑 음원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사 속에 나오는 그 장소를 실제로 다시 한번 가보기 위해서 아우라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정선에서 이 노래를 듣다니. 저 어렸을 때 여기 막 노래 부르면서 건너고 그랬거든요. 네. 우와, 생각난다. 우와, 우와. 얼었네. 얼었어. 일단 제가 정선아리랑 응원을 며칠 전에 공개를 했었었는데, 몇 주 전에 거기 가사를 제가 썼었어요. 근데 이 아우라지랑 여량리 유철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썼어가지고 가사 쓴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와보고 싶었어요. 우와. 어, 여기 있다. 아우라지 처녀. 근데 정선아리랑 설 가사 유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가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량리와 유천리에 사는 처녀 총각이 아우라지 하나 놓고서 서로 이제 불어난 강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 약간 그런 가사 내용이거든요. 여량리에서 유천리까지 면이나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사 쓸 때도 이 처녀로 빙의해서 가사를 쓰기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여기서 막 이거 보면서 얘기하고 막 저런 거 보면서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막 번쩍거리는 그런 데보다 이렇게 자연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좋다.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주막촌도 있네요. 와. 이경규 선생님도 술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겠다. 주막. 사장님이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 하네. 도토리묵하고 막걸리? 정선아리랑 가사가 5,500개가 넘어요. 저희도 다 몰라요. 진짜 미녀의 그게 특징이거든요. 가사가 엄청 많아요. 이제 이게 가사예요. 정선아리랑 가사가. 아우라지 패싸공아 패 좀 건너주게 쌀이 꼴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통 아우라지. 정선아리랑 그거 항상 부르면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선의 이렇게 아우라지에 가서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입으로만 나불대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로써 좀 더 당당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네. 음식 누가 한 거지? 맛있다. 지금 오빠가 음식 되게 잘해서. 이거는 어제 오빠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걸 해요? 오빠 음식 정말 잘해요. 대단하다. 저는 저 국악 언니도 그렇게 잘. 예능 같은 거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국악 언니도? 그래도 예전부터 몇 개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분, 저는 이제 올해가 데뷔 30주년이라. 딱 이제 2018년이요? 와, 너무 그래서 그거 얘기를 연초부터 하면서 이제 서로 음반 준비를 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올해 안에 그런 음반이. 그쵸. 올해 30주년 기념 음반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럼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아직 예정인 거죠? 8월쯤에 데뷔했었으니까 그 전에만 나오면 되는 뭐 그런. 진짜 한참 곡 만드실 때구나. 한참 영화 보고 뭐 한참 뭐 생각하고 이제 그냥 계속 한참 그런 좀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야 좀 집중이 좀 잘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렇지는 않으니까. 국내 여행도 이제 다니면서 해볼 수 있죠.
뭔가 그게 공간의 전환 때문에 그런가? 저도 항상 일 끝나면 외국을 나가야 돼 뭐 이런 거를 굳이 마음은 안 먹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보니까.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산을 이제 타기 시작하니까 국내를 더 많이 다니게 됐어요. 오히려 저는 일 끝나면 산으로 가지 제 외국 간다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등산을 원래 했던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직업적인 것들 때문에 좀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비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내려놓을 게 많아요. 사실 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 캐릭터가 저보다 커요.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김민정이 돼야 아니고. 되지 무슨 내가 뭐 남해석을 연기한다 그래서 남해석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런 구분이 좀 모호했던 거죠 제가. 정말? 일을 할 때는 그 역할에 너무 몰입을 하니까 눈이 그래 보이네. 인생이라는 거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걸 못해서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아가 형성이 되기 이전에 일을 하니까 그렇지. 나 이해해요 그거. 공이 제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싫어하지? 난 누구지? 내 인생은 뭐지? 네, 난 누구지? 그렇게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야 그러면 캐릭터 감정은 너무 설명을 잘하는데 제 감정은 설명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그래서 그런 가사들이 너무너무 깊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게 있구나 또 배우들은. 저는 그냥 싱어송라이터라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시인처럼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노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노래를 해야만이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어렵지 내 자신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뭐 연기 같은 것도 잘 못하고 묵뚝뚝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전 몰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전 안 돼요 안 돼. 정반대네요. 그러네요. 전 연기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언제나 제 자신이에요. 계속 수다 떨면 되겠다 우리는. 아 수다가 잘 되는데? 그럴 것 같았어요. 민정 씨하고 수다 계속 잘 떨 것 같았어. 고양이도 있다. 네. 아 코코. 코코야. 쳐다봐. 고양이 키우세요 혹시? 네, 두 마리. 쟤 너무 사람 좋아요. 코코야, 코코야, 코코야. 다 드셨어요? 응. 아 치우신다 힘드시겠다 어떡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저랑. 그냥 계세요. 여기 코코랑 코코. 코코랑 코코. 놀아주세요. 코코야. 코코 안녕. 코코 안녕. 이라봐. 코코야. 코코 되게 개냥이네. 완전 개냥이에요. 이라봐 개냥이. 코코 이라봐. 아 코코. 코코 맘만 먹었어? 맘만 먹었어? 예. 그랬죠? 그랬죠? 왜요 왜요 왜요? 왜요?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이상은 선배. 이상은 선배 벌써 16집이셔? 나오실 리가 없는데. 아니 워낙 좀 낯가리시고 하니까. 낯가리신다니까. 아 제가 좀 다정하게 해주세요. 다정하게 나도 친해. 함께 좀 더 있자. 여기까지 오셨는데 묵은 드셔야죠. 도토리묵. 제육도 좀 식었지만 매우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국이랑 밥도 있습니다. 아 코코는 어디 갔어? 손님 맞이할 때 없어지면 어떡하잖아.
어, 왔다. 코코. 코코. 코코 얼마나 찾았는데. 들어가자. 아치. 다시 생각해봐.